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버려지는 강아지, 유기견이 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5천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보호소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소 4년째를 맞은 여수 농업기술센터 내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46제곱미터 너비, 조그만 창고 정도 크기에 개 40여 마리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분양하고 있지만 워낙 버려지는 개들이 많다 보니 1년 내내 숨가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고질적이었던 동물 학대 말썽이 사라진 것은 공공보호소의 가장 큰 소득 중 하나입니다. 이 보호소 설치 전에는 뭐 동물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학대 문제로 많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호소 설치가 되고는 이런 뭐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은 규모나마 공공시설을 갖춘 곳은 전남에서 여수가 유일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협회를 결성해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 유기동물보호소. 다리뼈가 으스러진 강아지에 하반신이 마비된 고양이 등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을 포함해 모두 400여 마리나 보호하고 있지만 시의 지원은 마리당 4만 원과 열흘간의 사료값이 전부입니다. 열흘 이후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관리 기준이라는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자부담으로 길러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실제로 한 달에 저희 애들이 먹는 키로수가 사료 키로수가 2,500kg예요. 2,500kg를 한 단체에서 개인이 지원 없이 감당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순천시도 보호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민원의 우려로 건립 위치 선정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만 줄잡아 1,500여 마리. 유기동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공공시설물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의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4천억 원에 육박해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는 건축 인허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산업단지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867억 원 증가한 3,936억 원으로 전남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1,198억, 취득세 947억, 자동차세 599억, 재산세 373억, 지방교육세 269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광양읍 덕내리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고 30여 명의 근로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700여 명의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이 같은 장애인 자립지원에만 1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8%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지역에서는 매년 200건이 넘는 치매 노인 실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한 어르신 손목에 전자기기를 채워줍니다. 언뜻 보기엔 시계 같지만 GPS 기능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치매 노인이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실종될 경우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철새나 야생동물 추적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장비로 내년까지 전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단말기를 보급함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가 GPS 값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 활동이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갖춘 배외 감지기가 있지만 분실 가능성이 크고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은 크게 낮았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위치 추적기는 한 번 충전으로 길게는 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경찰과 보건소 담당자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종 시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체되면은 저체온증이라든가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즉시 출동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찾아서.
도내에서 접수된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60건을 넘어선 상황. 전라남도는 실종 경험이 있는 치매 노인 100명에게 위치 추적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시범 운영 대상을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통영 지역 굴 경매가 이틀 동안 중단된 가운데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굴의 경우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굴이 주로 유통돼 감염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굴 생산시설과 가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 활동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해안의 바다 수온이 하강하면서 어류 동사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한파가 이어지면서 남해 연안 수온이 급격하게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수온에 약한 돔류는 사료 공급량을 줄이고 양식장에 보온 덮개를 설치하는 등 어류 동사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 앞바다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참돔 등 물고기 4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한 대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느라 주차 공간이 비좁아지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전력연구원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입니다. 주차 공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 차량용 충전기가 한 대만 설치돼 있습니다. 충전기 한 대만 있더라도 여러 개의 소켓 케이블을 연결해서 최대 18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다중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기차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거기에 다른 일반 차량 주차가 있어도 옆에 공간을 서 활용해서 한 18대 정도가 이제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의 공간을 이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충전 시스템은 6개월 동안 실증 시험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와 공공 건물, 대형 쇼핑센터 등지에 차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한전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번 시스템 개발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꺼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다중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출근길 강약을 반복하던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가 양호한데요. 차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크게 춥지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이 영하 2.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어제 아침 보다도 약 8도가량이나 높고요.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하시기 더 수월하겠습니다. 또 주말이자 절기 입춘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영하 2.1도, 대구 영하 0.2도, 춘천 영하 9도, 전주 영하 2.2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 6도, 광주 9도, 울산 10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더욱 풀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올 텐데요. 특히 밤 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